자, 다음 악보는 드랍입니다. 네, 드랍 악보. 다운 밴딩이죠. 자, 드랍은 세 박을 연주할 때는 두 박자 정도 이렇게 원 음정으로 연주를 하시다가 마지막 박에 이렇게 입술을 풀어서 떨어뜨려 줍니다. 두박 연주할 때는 한 박자나 한 박자 반을 연주하신 후에 마지막에 반 박자 정도를 떨어뜨려 주는데, 자, 떨어뜨리는 방법은 두 원음정 연주하다가 두와 두와 나 아니면 두왓 두왓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자, 두왓. 자, 제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스콧과 반대로 드랍은 자, 두 하고 입을 좋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다가 호흡을 뱉어줍니다. 자, 두와 두와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이 항상 드랍이든 스콧이든 호흡과 같이 연주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두와 두와 자 아시겠죠? 자, 악보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육성으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두와 두와 자,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네, 다음 악보 보시겠습니다. 다음 악보는 자, 한 박자일 경우, 그리고 음을 강하게 액센트 터닝을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 한 박자 액센트 터닝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뚜와 뚜와 뚜와. 자, 액센트 터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아래 입술 쪽에 혀가 붙은 상태에서 뚜, 뚜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뚜와 뚜와 한 박자일 경우입니다. 자, 먼저 육성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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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와. 자, 이제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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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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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 악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악보는 원음정을 연주하다가 음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원음정으로 돌아가는 밴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액센트 턴잉입니다. 자, 자, 보세요. 뚜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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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와우. 이렇게 되겠죠. 자, 악기로 불었을 때. 좋은 상태에서 뚜 연주하시고 뚜에서 입술을 와로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뚜 우로 돌아갑니다. 뚜 와 우. 자. 자, 잘 보셨죠? 자, 악보 보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육성으로 합니다. 자, 먼저 육성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뚜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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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와우. 자,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뚜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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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와우. 하나 둘 셋 넷 뚜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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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악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빨리 끌어올릴 때 뚜와우 뚜와우 이렇습니다. 뚜와우. 자, 준비. 먼저 육성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뚜와우 뚜와우 셋 넷 뚜와우 셋 넷 뚜와우 셋 넷 뚜와우 뚜와우 샌네 뚜와우 샌네 뚜와우. 자,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뚜와우 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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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와우 둘 샌네 뚜와우 샌네 뚜와우 샌네 뚜와우 샌네 뚜와우 샌네 뚜와우 샌네 뚜와우 뚜와우 샌드 뚜와우. 자, 다음 악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스쿱 밴딩, 액센트로 스쿱 밴딩을 한 뒤, 와 하고 드랍을 시킨 다음, 우 원음정으로 돌아가는 밴딩입니다. 자, 보세요. 따우, 와, 우, 따우, 와, 우. 예, 이렇습니다. 보세요. 와우 이렇게 됩니다. 자, 악보 보시면서 먼저 육성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따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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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우 와우. 자, 악기 준비하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운 와우 다운 와우 악보 보시겠습니다. 드랍 악보가 두 개 연결됐습니다. 자, 뚜앗 뚜앗 뚜 뚜앗 뚜앗 뚜 뚜앗 뚜앗 뚜.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보통 안동역에 연주하실 때 처음에 전주 부분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아니고 드랍을 쓰시면 이런 연주가 되겠죠. 자, 이런 연주로 바뀌겠죠. 자, 악보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육성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뚜앗 뚜앗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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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앗뚜앗뚜 뚜앗뚜앗뚜 뚜앗뚜앗뚜. 자, 악기 준비하시고 하나 둘. 자, 이번에 밴딩 강의 보셨는데 밴딩하고 비브라토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밴딩 먼저 이렇게 충분히 연습하시면 비브라토 다음에 제가 비브라토 강의가 올라가면 비브라토하고 연관성이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 때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